Welcome to my show. 슈아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orld best sexy and young and culture MC 슈아. 자, 우리 캐스트 많아야 되니까 예쁘게 해야지. Look so good, look so sexy, like 예, 슈아. 영호, 탱클러스, 빵짝빵짝 요런 한 장난 아닌데 I wanna watch you, 뽀뽀. 웨이컴 투 마이 쇼. 슈아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hat a best sexy and young cultures MC 슈플링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슈퍼 게스트 분들 초대했습니다. 컴백할 때마다 매번 레전드를 계승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워터 투어까지 펼치고 있는 여자 아이들입니다. 안 보이네요. 완전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개인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닮았어. 어머, 저랑 비슷한 점이네요. 약간 슈프림 뭐야? 슈프림. 그래도 제가 훨씬 예쁘고 섹시하고 귀엽지 않아요? 아닌데 나는 우리 멤버 제일 예쁜데. 요즘 어떠시네요? 혹시 제 말 안 듣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돼요. 혼자 노시는 느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너무 귀여웠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미연 씨? 네, 요즘 저희가 I am pretty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바쁜데 슈아쇼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잘 지내보자. 잘 해보자. 되게 이상했던 게 우리 오늘 못 본 슈아 씨랑 많은 것들이 되게 겹쳐 보였어요. 우리 막내도 요즘에 MC 첫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거든요. 우리 슈아도 이렇게 슈프리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제 전 세계에서 아이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저희 슈아쇼만의 아주 아주 스페셜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런 것까지 준비를! 아주 쉽죠? 별거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누구부터 해요? 미니 언니 한대. 예? 자, 우리 미니 씨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시 미니입니다. 어머 아주 섹시하네요. 저랑 좀 비슷한 느낌 났네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아니 스타일이 좀 달라요. 큐티 섹시. 아, 저는 그래. 그냥 섹시. 나 영 언니 올드. What? 올드? 게스트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time is over. 저 조용히 해주세요. 할게요. 한 거야? 띡 품절입니다. 띡 품절입니다. 언니 가질 수 없는 여자 조기현입니다. 결혼했어? 몰라. 결혼하셨나요? 멤버는 나한테 팔렸어요. 제가 할게요. 야! 나는 이걸 뒤에 갈수록 안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소연 씨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 어려워. 그냥 이 언니가 좀 귀여우니까 귀엽게 해. 나? 알겠어. 다리 올렸어. 뭔데? 저는? 어머! 우리 마지막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기 씨. 이걸 그냥 뭐 평범하게 할게요. 기대돼. 저는요, 일단은 개성 넘치고 착하고 그리고 아, 덥다, 더워. 태양빛에 말아가는 느낌이야. 일어나는 관광이 필요해.
이게 크러클램에서 새로 나온다는 그 틴트? 광혜씨 세계에 온 거 환영해! 지상 최대 톡쇼 슈아쇼는 계속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들이 지나온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러 할게요. 퀸카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줘. 나 있어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이 퀸카를 요즘 엄청 추더라고요. 나도 있어.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 퀸카로 에로빅 많이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그럼 미니가 다음 활동되는 트로트를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다음에 이런 컨셉 한번 해보고 싶다. 저 트로트 한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잘 탄다. 잘 탄다. 완전 찐이. 바이브레이션이 몸에서 나오네.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없는 슈아 씨에게 찰떡이었던 컨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급해야 되나요? 저희 얘기하기도 시간이 짧은데. 나도 없는 김에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잘 어울리는 거 없긴 해. 없는 김에 그치? 우리 뒷담 안 하기로 했잖아. 원래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뭔가 여기가 아프네요. 여기 아픈 거 여기 어디야? 여기 명치인가요? 여기 아프네요. 노래 중에 가장 애정하는 가사는? 그냥 저의 하루를 표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저의 365일. 아름다운 여자의 하루는 다 아름답네. 와. 그냥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저는 아모퀸카 아이들 표현하는 게 좋았거든요. 아모퀸카가? 뭔가 되게 그게 왜 아이들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이들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좀 더 힘내보자. 우리 좀 버텨요 여러분. 아모퀸카. 퀸카 활동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코디는 있을까요? 마지막 마지막 날 공주? 아 그거 마음에 들으셨어. 오, 나 완전 뭔가 아 그래 저 소문 들었어요. 슈아 씨가 그 원래 쓰던 피스는 새 거로 바꿨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를 하고 계시구나. 소문이 있어요. 소문. 네. 정말 수상할 정도로 슈피 씨가 슈아 씨에 대해서 너무 서로 너무 잘 아세요. 못 나온 슈아에 대해도 많이 숙제를 해오셨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런 면에서 되게 월드 클래스를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슈아 씨가 여기 없어도 되게 괜찮은 팀의 마스코트 슈아 씨가 이번 퀸카 활동 때 엄청 힘이 되지 않아요? 팀의 마스코트요? 슈아 씨가? 힘이 됐다기보다는 그 머리 볼륨에 힘을 엄청 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헤어쌤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 이번에 자작곡에 도전한 멤버들이 있는데 작곡을 해야겠어 하는 계기가 있었어? 할 말 없으시면은 더 갈까요? 아니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취조쇼예요? 취조쇼? 버텨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유닛으로 작곡가 데뷔를 했는데 어쩌라고 원래는 제가 늘 조금 참고 있었던 게 우리 멤버들이 조금 더 펼치라고. 맞아 큰 마음이야. 근데 사실 언니가 그것도 안 하길 바랬어. 나 너무 불안해. 이제는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게 배려가 아니다 싶어서. 왜냐면 또 저의 재능을 펼쳐야 또 팀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우기 작곡가님도 계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저 노력인 게 보다는 타고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노력한 게 보다는 이거 그냥 나오던데요? 근데 나도 신기한 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늘 음악을 없으면 살 수 없다는 No music, no life. 데뷔 초부터 계속 곡쓰니까 좀 지치지 않아요? 지쳤다가 통장 보면 좋고 근데 또 지치고 다시 보면 괜찮고. 지칠 때마다 여기 현금 하나 달고 눈앞에요? 고양이야? 그럼 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질문. 작곡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녹음하고 댄스 숙지하는 등 그런 활동이 더 어려워? 요? 난 댄스 숙지 쉬워. 아 쉬워? 투어 준비를 하면서 날아다니시더라고요. 호수 춤 많이 추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멋있어.
그동안 많이 참아왔더라고요. 네. 힘이 나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옆에서 서 있으면 진짜 팔 아주 쫙쫙 뻗어가지고. 아. 근데 언니가 그 말 하고 나 신경 쓰여서 못하겠어 이제. 아 오기 씨 어린이 어른 가사 중에 진짜 많아. 네,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에 눈물 흔적이 있어요? 콘서트에서. 콘서트 안 울었잖아. 울었어? 아, 슈아 씨도 울었어요. 아, 슈아 씨가 안 울었어요. 그거 다 퍼포먼스라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나 성분 반 들었어. 그러면 우리 오기 씨는 또. 나 최근에 언제 울었지? 뭘 말해야 되지? 여기서 어떤 얘기를 말해도 될까에 대해 좀 생각하고. 얘기해봐. 나 최근에 언제 울었지? 최근은 아니고 너 예전에 콘서트 때 네 노래 뺐다고 한번 울어. 이게 울기 전에 소리 질러야 돼요. 화나는 거구나 봐.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감독님이 그 샌리스트 짤 때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근데 이번에 또 뺀 거야. 엄마 왜 하고 있는 혹은 가고 싶은 취미는? 요즘에 제가 책을 좀... 어? 예? 저는 미연 씨! 아, 컨셉이요! 네!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슈아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저와 같이 있고 싶죠? 아니 이제 그만해도... 그럼 이번에는 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광고 보고 오시죠. 어? 어디 갔지? 내 머커이 사라졌어! 황선의 속? 묵혀져? 내 피부! 슈아쇼를 함께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아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들 있습니다. 누구죠? 네버랜드! 네버랜드! 어머! 어머! 내 멘트 다 떨어졌네요. 괜찮아요. 다음 코너는 바로 레즈 네버랜드.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와! 와. 누가 무엇일까요? 누가 무엇일까요? 제작팀 사시요? 슈프리! 슈프리요? 맞아요! 진짜요? 바로 저 슈프리가 방금 새서 모았어요. 예뻐해주세요. 예쁘다! 아! 근데 오늘 뭐 온 슈아씨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할 수 없지. 밤에 오시면 되니까. 아, 그럼 멤버들 한 명씩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할게요. 오, 이 크양감. 아이들의 숨등명은 전 개인적으로는요. 저희가 샌드위치가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 아니요? 트라우마 정도였어? 이거 퍼포먼스 산도 받았잖아.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재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역주행하면 재활동해야지. 근데 난 그거 춤이 좀 힘들어. 그러면 다시 역주행 한다고 하면 언니가 그 안무 하면 언니 열정적으로 짜봐. 응, 알았어. 저는 부캐를 만든다면 부캐 이름은? 아, 부캐! 부캐? 제가 사실은 부캐 되게 많지만 맞아요. 공개하지 않은 부캐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웬만한 음식점이나 뭔가를 예약할 때 예약자 명을 해놔요. 뭔데요? 언니한테만 얘기할게. 아, 뭔데? 뭔데? 요정 할인 씨라는데요. 요정 뭐? 제가 또 요정의 면모가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음식점 예약할 때 예약 뭐로 하셨어요? 이러면은 요정 할인, 요정 할인. 아, 진짜 그렇게 한다고? 언어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도 부캐 있을 것 같은데. 저요? 뭐 공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부캐가 아니라 본캔데요. 언니 이 정도면 병원 가야 돼. 다음이요 씨 빨리 골라주세요. 네, 저는요. 내 컷 사진 포즈 추천해주세요. 창작으로. 완전 창작적이어야 돼. 내 컷 사진 잘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 내 컷 사진 중에 하나요? 하나, 둘, 셋. 근데 할 수 안 된 분도 많을 텐데. 우리 했잖아, 이거. 저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공중부양. 우와! 세 번째. 세 번째는 몰래 사랑을 나누는 느낌으로. 와, 좋다. 와, 센스 있다. 마지막 기대된다. 마지막은요, 좀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 잘한다 잘한다. 미니 언니가 가장 잘하는 태국 음식은 뭔가요? 뭘까요? 뭐게요? 파시유! 오 맞아요! 슈피시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네덜란드세요? 비슷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만 잘하면 돼. 언니 망고밥도 해먹던데 집에서. 에? 그랬어? 그랬어? 미니 씨 왜 혼자 먹어요? 망고밥 해먹었잖아. 사와라 미안해요. 자 이제 쇼아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요. 좀 감동적인 질문이에요. 우리 그런 거 별로 좋아해 많이. 진짜? 아이들은 해마다 성장하는 아이돌 있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성장을 보여주실 건지. 이게 감성적이구나. 아, 나 너무 뜬금없어. 나 무슨 얘기. 예를 들어 네, 슈프리가 요즘은 성장하고 싶은 거는 수영이야. 아 그런 얘기 그게 없어? 감성적이에요? 아 그럼, 그거 엄청 감동적. 제가 어렸을 때 못 빠진 적이 있죠. 슈프리 씨도요? 공통점이 많네요. 둘이 관계 너무 궁금해. 둘이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저 있어요. 어린 어른을 쓰면서 화가 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를 못 참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우와 멋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미니 씨가 뭐하지? 셀프 메이커 좀 똥손이라고 똥손이라뇨. 진짜 할 수 있어. 소원이 거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고 창피해라. 똥손 탈출을 해드려 연습하겠습니다. 이 중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 이 중간 뭔가 이제 올라가야 돼. 언니 이제 올라가야 돼. 춤을 잘 추고 싶다 정도 나와야 돼. 아 진짜? 미연 씨는? 아니 저는 춤에 대한 갈망이 있었달까요? 잘 쳤어. 방금 다리도 올렸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더 올라갈 곳이 있다 생각해요. 오기 씨 진지한 거 해줘. 와 이게 중간이 찾아야 되잖아. 여기에 중간이 있어? 아니면 너가 내 위를 해. 그래 나 유예할게. 나 유예할게. 저 요즘에 꽂히는 말이 있거든요. 뭐요? 행복은 뭘까? 아 오지마 오지마. 너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요즘에 많은 느낀 건데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하루가 제일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 이제 그걸 기록하기로 했어. 그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 남겨. 난 좋아. 나는 넘길 건데 혹시 나 상관없어. 어차피 일찍 할 거야. 우리가 뭔가 그거에 대해 뭔가 마음이 움직이면은 답장할게. 네 우리 햄버거 작은 사소한 햄버거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 고마워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슈아 씨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맞아 너무 잘 맞아요 슈아 씨랑. 알바로 갔죠. 그러면 오늘의 퀘스트 아이들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 슈프리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슈아 씨는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면 언제든 다시 옵니다. 진짜요? 언제든? 아 정말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대처 능력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뭔가 센스도 엄청 있으신 것 같고 다음에도 만나면은 더 밝은, 더 잘하는 모습을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 혹시 그러면 어쩌라고도 어디서 영감 받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도 막 신경 쓰고 연연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해보자. 그냥 어떡하라고 이게 난데 약간 이런 아, 진짜 에티튜드가 너무 좋다니까. 근데 너무 멋있는 뜻을 가진 노래인 거 같아. 나는 이 노래가 이렇게 깊은 그런 감성 다 있죠 다 그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방금 말했었군요. 집중해주세요. 혼자 가시나요? 아, 소통이